그리고 가장 또 핫한 이슈인데 미중 간의 관계 협상이 잘 될 것 같다가도 또 이게 실패를 해서 지금 현재 뭐 미중 간에 많은 지금 관제장벽이 쌓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브렉시트가 발생한 다음에 또 우리 기업들이 짚어야 될 이슈가 있으면 이런 세미나를 준비하도록 할 거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이슈, 통상 이슈는 굉장히 또 터지면 빠르게 또 대응해야 되는데 이거에 또 저희가 대응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고 세미나와 설명회 같은 거를 발빠르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게 되면 준비가 많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이나 이런 무역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 진출한 기업 입장에서는 크든 작든 애로사항이 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전환기간은 EU를 탈퇴하더라도 탈퇴 시점은 올해 3월 29일입니다. 탈퇴하더라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환기간을 갖게 되고 그 전환기간 동안에 영국은 EU 단일시장 관세 동맹에 잔류한다라는 것이 이 핵심 내용입니다. 북아일랜드 부분은 아일랜드와 지금 같은 섬이지만 영국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는 굉장히 교류가 많습니다.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면 이제 국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국경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물류 비용이 증가하는 것, 그다음에 인적 교류가 이제 저해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백스탑이라고 하는 안전장치를 라는 조항을 둬서 별도의 합의 전까지는 영국 전체가 한시적으로 EU 관세 동맹에 잔류하도록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백스탑의 이제 문제점이 EU에 한 번 발동이 되면 EU의 동의 없이 영국이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또 이제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로 이동해온 일부 제품이 또 이게 아일랜드로도 들어가고자 할 경우에는 아일랜드 측에서 검문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안전장치 가동 중에는 영국은 EU의 여러 가지 분야의 규제와 동등한 규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그 규제에 있어서 기준을 완화하지는 못한다라고 이제 합의문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의원들이 독자적인 규제 조건의 침해다라고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노딜 브렉시트를 피한다는 전제에서 보시면은 한 EU 관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추가적인 양호 요구, 한 EU FTA 같은 경우는 개정 이제 발효된 지 이제 7년, 8년 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개정에 대한 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응 전략은 필요하지 않을까. 한영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FTA 협상을 이제 향후에 할 경우에 영국 정부가 원하는 방향은 EU의 기척의 FTA를 그대로 물려받는 것, 즉 한유 FTA를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 영국의 기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별도의 한영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협화함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는 EU의 지원을 좀 받아서 이제 한국 측을 설득한다거나 이럴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일단 노딜 상황에서 이제 브렉시트 협상 결렬 노딜 이용은 한국이 제어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영국 국내 사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통제 불가능한 변수고요. 그러면 노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대비책, 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만약에 노딜 상황을 벗어나서 전환협정이 이제 이루어질 경우에는 한EU FTA도 이제 어떻게든 개정하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EU가 일본, 캐나다와 체결한 FTA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왜 우리가 노딜 브렉시트를 걱정하는가? 지금 현재 하원의 총 의원 수는 650명입니다. 650명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하원에서 표결을 할 때는 과반 득표를 하면 됩니다. 근데 브렉시트 같이 중요한 사안에서는 하원 전체가 투표를 한다고 봐야 되고요. 다만 지금 여기 있는 650명 중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하원의장 1명, 그 다음에 부의장 3명, 그 다음에 실패인당 의원 7명은 투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탈퇴협정이 하원에서 통과되기 위해서 필요한 표수는 320표입니다. 탈퇴협정을 지금 안전하게 지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보수당 의원은 200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은 120표가 부족하죠. 보수당 의원만으로는. 그렇다면은 결국은 여기서 기댈 수 있는 거는 야당들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노동당을 제외한 야당을 다 긁어모아도 120표가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탈퇴협정이 지금 상황에서 보수당이 전체 의원들을 동원하지 못한다면은 노동당의 지원 없이는 통과되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럼 노동당은 지금 현 탈퇴협정에서의 문제의식은 뭐냐면 지금 탈퇴협정은
덜 소프트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당은 일단은 탈퇴 협정에 대한 지지를 보류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델 브렉시트는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입장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브렉시트 시나리오들 중에 아마 저희가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노딜 브렉시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3월 29일 이후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한국과 영국 간에는 한 EU FTA가 적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한 EU FTA상의 특혜 관세 혜택을 한국 수출품은 영국으로 수출 시에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영국도 구조적으로 MFN 실행 관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영국 무역 관세의 품분류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영국산 부품 및 원자재가 EU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국산 부품이나 원자재를 많이 사용하신다면 한 EU FTA 특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완성차일 경우에 한 EU FTA상에서는 여기에선 부품 비율이 45% 이하가 되어야지만 특히 관세율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국이 더 이상 EU 회원국이 아니고 영국산 부품 원자재가 EU산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여기에선 부품 비율이 45%가 넘게 돼서 특히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요. 이 특히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한국의 수출품은 영국이나 EU로 수출할 때 한 EU FTA 특혜 관세에서 배제가 되고 특혜 관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부품의 공급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제품을 만들 때 그 부품과 원자재의 공급처가 영국 쪽에서 들어오는 부품이나 원자재의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영국산 부품과 원자재를 제외하고도 한 EU FTA상 영내산 인정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것인지를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EU 쪽에서 수입품을 저희 업체분께서 수입하실 때도 동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영국이 EU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EU 규정이 영국에도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노딜 브렉시트 이후에는 영국이 더 이상 EU 회원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3국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EU의 관련 수출입 규제를 준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브렉시트 이전에 영국에서 발급받은 수출입 면허는 EU 내에서 더 이상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효화가 됩니다. 이런 품목들 중에 뭐 폐기물, 위험화학 물질, 군사 기술과 장비 등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EU의 수출입 규제 규정과 수출입 면허 적용 대상인지 수출하시는 물건 또는 수입하시는 물건들이 이런 규정의 대상인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실 경우에는 EU의 수출입 면허를 획득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